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게 브리벨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콤부차 음료, 이제는 웬만한 스토어에 선반 하나는 다 차지할 정도로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요,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스코비로 콤부차 만드는 법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료수로 스코비를 직접 만들어서 콤부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리지널 콤부차 한 병을 구입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준비할 것은 물 1리터 정도, 티백 3개, 차 종류, 홍차나 블랙티 이런 거다 괜찮고요. 설탕은 1분의 1컵, 그리고 2리터짜리, 2리터짜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대신에 위를 막을 천하고 끈이나 고무줄 있으시면 되고요. 끓는 물 2컵에 티백을 넣고, 티백 3개 넣고 10분 동안 우려냅니다. 차가 우려나는 동안 준비한 용기를 소독하시면 되는데요. 물에 넣고 끓여도 되고, 저는 그냥 간편하게 끓는 물을 살짝 넣고 이렇게 헹구는 정도로 간단하게 소독합니다. 이 병은 계속 콤부차를 쓰던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소독하지 않았어요. 물 2컵 부으시고 설탕 2분의 1컵 넣어서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잘 우러난 차를 부어서 그 설탕물하고 잘 섞게 또 저어주고요. 미지근한 온도가 될 때까지 25도에서 30도 정도까지 식혀주시고요. 음료수를 오픈해서 넣고 잘 섞어줍니다. 천으로 덮고 끈이나 고무밴드로 묶어서 위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병 뚜껑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집안의 따뜻하고 어두운 곳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합니다. 저는 그냥 창문이 없는 거실에다 보관하였고요. 한 25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됩니다. 5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얇은 막이 생겼어요. 정확히 15일이 지났습니다. 스코비가 생겼고요. 산도도 2.9 정도로 산성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스코비를 원한다면 조금 더 두셔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맛이 많이 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다시 1차 발효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까막까막하게 묻은 거 곰팡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차, 홍차에서 나온 찌꺼기가 여기에 가끔 껴요. 그래서 까맣게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스코비는 다음 배치를 위해서 꺼내놓고 2차 발효를 위해서 과일 주스를 섞어줍니다. 원하시는 향이나 맛이 있으시면 그 과일 주스를 한 50cc 정도 넣고 1리터의 콤부차를 섞어서 보관할 병에 담아줍니다.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하루 정도 더 숙성 시켰다가 냉장고에 두셔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콤부차를 드시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많이 있는데요. 더 상세한 설명들은 밑에 있는 세부 사항에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